야, 이니입니다. 나루토 캐릭터들로 랜덤 디펜스를 하는 날인디. 이번엔 창조급 오우츠츠키 인데라를 가본 한판인데요. 이 친구 음향둔이 있어야 뽑을 수 있는 친구로 진짜 한번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각이 나왔네요. 음향둔 떴다 떴다. 자, 그럼 나루토 랜덤 디펜스 출발. 자, 일단 나랜디 이번에 물댐 할 거거든요. 물댐. 그래서 상의를 해야 돼요. 일단은 이 삼핑님은 마댐 해주실 거고, 그러면 물댐 할 겁니다. 음향둔! 아니! 선생님. 선생님들. 죄송한데, 마댐 하면 안 될까요? 음향둔, 음향둔 나와. 음향둔, 오, 마댐, 마댐, 마댐. 음향둔 나왔어요! 음향둔 드디어! 드디어! 음향둔이 나왔습니다. 이거 음향둔이 중요한 게, 제가 한번 가보고 싶었던 캐릭이 있었거든요. 근데 음향둔이 없어서 못 간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베테카운님 만원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 지금 와, 이거 원래는 물댐 하려고 했지만 음향둔이 나왔으면은 마댐 해야지. 마댐 하겠습니다. 그 못 가본 캐릭 가봅시다. 와,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진짜 B급석 개꿀이에요 진짜. 왜냐면은 이게 원래 음향둔이 고급 도박 할 때 진짜 낮은 확률로 나와가지고 거의 못 보거든요. 제가 진짜 날인데 할 때마다 고도를 거의 하는데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음향둔 말고 꽁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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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냐. 알겠습니다. 베트남은 알겠습니다. 그 내일 꼭 올리겠습니다. 내일 꼭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채팅 안 해주고 가는 청원 안 해도 괜찮으니까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만. 네, 내일 꼭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재치 일로 보내고 그 일단 정리부터 할게요. 정리. 에다가 사소리에다가 사이 올리고. 야마토 보내고 일단은 야마토에다가 제츠에다가 주고에다가 안부 일로 가자. 안부. 아, 안부 일로 가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캐릭터 근데 뭔지도 하도 오래돼서 까먹었어. 못 갔던 게 그래가지고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뭐 못 갔던 캐릭이 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그때 한번 올리고 나서 아 음향들 아예 안 나와가지고 인드라예요. 인드라? 인드라라고 하시는데 인드라 인드라 지금 인피니티 오노키 인피가 아니고 아래급이잖아. 그치? 창조급이거든요. 창조 오츠츠키 인드라 요겁니다. 오츠츠키 인드라 오츠츠키 인드라를 가보도록 합시다. 필요한 게 누구라고? 자, 다시 한번 봐봐. 재료 사스케 음의 힘이랑 마다라 육도 모드. 일단은 토비도 좀 있어야 됐네. 아수라를 갔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번 검색 한번 해보긴 해야겠다. 일단 이거 지금 이거 좀 나오긴 나오겠네. 잘하면 배가 매직 지금 다 나온 거 아니야? 스타넷 빼고 다 나왔고. 아, 인드라 물드림? 인드라 물딜이었어? 그 인드라 물딜 그러면 해야 되잖아. 물딜 해야 되네. 그럼 물딜 해야겠는데. 늦었어? 늦었음? 수비 받았음? 팔았다고요? 아! 아, 근데 인드라가 아니, 근데 인드라 가는 사람이 그거 해야 돼. 메인 해야 돼. 아니? 내가 알기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메인 했어야지 됐던 것 같은데? 응. 아래로 넣고 정리 좀 해주고 사쿠라 나왔고 사스케 하나 나오고 사쿠라 나오면은 되긴 할 것 같은데? 아, 물딜이었구나. 안 가봐가지고. 아, 그때 한번 가봤는데 죽었을 거야 아마. 그때 제가 물딜 안 하고 그냥 인대로 올렸다가 하면 죽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드라를 안 갔다? 아수라를 가고? 인드라? 인드라 물딜이었다 얘가? 와, 이거 물딜 확인. 라고 아마 갔다가 죽었던 걸로 기억나요. 지금 생각해봐도. 알겠습니다. 아수라 영상이 있다. 그러면 인드라 마딜로 쓸 수 있다고? 원래는 물딜이죠. 물딜이죠.
땅이 있는 거지. 마딜도 가능하다. 이제 슬슬 정해야 돼가지고, 그쵸? 뽑아야 돼가지고. 안전하게 가려면은 마딜로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비싸긴 해도. 어차피 저기였으니까. 그럼 이번엔 마딜로 해보고, 마딜로 해보고 다음엔 물딜로 써보자. 왜냐면은 지금 다들 빌드업도 제대로 안 됐을 거라 요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요렇게 되면 내가 지금 봤을 때 토비라 말에 가능은 한데 토비에 간다 아니면 지라이야? 요것도 페인 천도에다가 뭐 올릴지 잠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나대 때문에 그치 일단 고도 좀 보고 한번 보고 중도 스페셜 토비도 잘 나왔네. 가리 고급도 막 실패고 패를 3개 넣어서 원래 사팔에서 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나는 좀 애매하지. 친화대 일단 넣고 바로 토비라마 가야겠다. 토비라마 나갈게요. 그러면은 보스는 됐고 저기도 운명률 줬다고? 와 뭐야 왜 이렇게 잘 나왔어. 일단은 토비라마로 잡자. 토비라마 근데 세 번째 거 좀 힘들게 잡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2번, 3번 미션 하고요. 2단도 하고 그러고 가야겠다. 얘가 마다라를 가야 돼서 마다라를 좀 올릴 수 있으면 마다라를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중도로 풀긴 풀어야겠다. 그치? 해푸는 건 중도로 할게요. 이 토비라메가 제가 좀 몇 번 해봤는데 가끔 딜이 안 들어갈 땐 너무 안 들어갔거든요. 그 보스한테 얘한테 조심해야 돼요. 그거 할 때 안 되면은 그냥 뭐 뽑아서 올리던지 해야 돼. 몇 번 당해봐가지고 토비라마 할 때 시간 보고 한번. 이게 왜 그러냐면 딜이 애매하냐면은 이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거 나오는 게 위치에 따라서 또 몬스터를 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좀 딜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 제대로 안 되면 이신라 막타 좀 달라고 하죠. 아 근데 뭐 어차피 아 그거는 이따가 물어볼게요. 중도 보다가 물어봅시다. 일단 잡았고 볼스는 일단 다 10라운드에 나온 거 그리고 13라운드에 나오는 것들 다들 다 잘 잡아주셨죠. 스페셜 톱이 좀 나오면은 좋거든요. 저는 정리 좀 해주면서 가고 선술집에 올렸니 그거? 그거 원래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요즘 제가 선술집 근데 처음에 안 하면은 좀 애매해서 못하고 있어요. 이따가 좀 바꿉시다. 패턴 바꿔긴 바꿔야 돼. 토비 스페셜 토비? 스페셜 토비는 공격력이 있었나? 있었던 거 같은데? 있어요. 일로 보내고 요즘 반성이 너무 똑같다고? 반성이 뭐예요? 반성? 해 올려주고 지라이야 안부 코나 나카츠키 마다라에다가 아 방송 아. 알겠습니다. 16 아쿠 롱리에다가 너무 안 죽는다고? 그 말이 하고 싶었구만. 너무 안 죽어서 너무 안 죽는 게 마음에 안 들었구만. 이래다가 사스키가 좀 나와야 되는데 사스키가 없네. 사소리 우차 사스키 요거지. 요거 나중에 저 한번 해야겠다. 그 막타 죄송한데 양보 좀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요렇게 말하고 토비라마는 사루토비 가도 되긴 하거든요. 사루토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마켄이 많아서. 안녕하세요. 가마켄이 많아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음향도 나와서 아수라를 간다. 아수라
아수라 쓰기가 진짜 제가 기억하는데 아수라가 아니고 인드라였나? 인드라 쓰기가 진짜 어려웠던 걸로 기억해요. 쓰기가 마딜 보딜, 그러니까 마보딜이고 근데 물딜에 가까운 게 이제 각이 높아가지고 물딜에 많이 쓰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 스케 있잖아요. 얘가 이제 반각이 있는 메오리라서 원래는 그렇죠? 그리고 마다라 쓰다가 육도 모드로 바꾼 다음에 마다라 원래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라 원래는 진짜 확실히 물딜에 많이 쓰는 마지막에 이제 물딜에서 저걸로 바꿔서 가는 느낌으로 쓰는 오딜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8라운드지. 오로치마를 일단 하고 나인 하나 그냥 무난하게 나와도 크게 문제는 없거든. 사르토비를 갈까 고민이 좀 하고 있어요. 사르토비 해가 아예 없는 건 아니라서 조금 멀긴 하지. 근데 조금 멀긴 해. 일단 쳐주고 너가 지금 만개치는 가능한 거잖아. 만개치는 가능하다. 사스케, 메오, 인드라. 1인 단조고. 기다려야겠다. 이거 소주로 쓰면 안 되겠다. 사스케 쓸 때 써야 되니까. 회 올리고 잡고 나서 정리하면 되고 사스케 드디어 하나 나왔네요. 중도로 풉시다. 이따 무조건 뺏. 감사합니다. 막타 좀 챙겨주시면은 감사하죠. 이게 원래 근데 하다 보면 나온 스페셜 토비가 나오긴 하는데 안 주셔도 돼요. 안 주셔도 됩니다. 스페셜 토비 나왔어요. 오케이. 냠냠. 오케이. 일단은 돌아오고 막타 먹었다. 이걸 막하러 보내. 네, 감사합니다. 스페셜 토비 보내고 친하다 일단 보낼게요. 정리해놓고 패 올리고 중도 더하고요. 만다 이타치 카쿠즈. 오 마다라부터 올려도 되겠는데요? 이거? 제가? 마다라부터 올려도 되겠다. 스페셜 토비 나왔겠다. 토비라마 일단 들어가고 그러면은 마다라부터 올린다. 마다라 마다라가 어디 갔지? 이타치에다가 사스케부터 올려야 되는 건가? 잠깐만. 해절토비 마다라 사스케 사소리. 아 이거 사소리가 너무 없네. 패가 진짜 많이 쏠리네 생각보다. 어려운데? 패가? 잠깐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마다라를 쉽게 올릴 수가 없다. 마다라를 쉽게 올릴 수가 없다. 나가토전 스페셜 토비. 나가토는 그래도 좀 빨리 나오겠지? 가마켄도 있어가지고 지라이아 해가지고 뭐 이거는 금방 나올 거니까 일단 얘를 뽑아놓고 나머지는 좀 다 보면서 가보죠. 나선 수리검에다가 아스마즈. 그래서 패 한번 아래로 넣어야겠다. 사스케 너무 없어요. 사소리도 너무 없고 카림 여기는 끝났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사쿠라를 하나 뽑고 나루토 나오고 나가토 나오고 나가토 나왔고요. 마다라만 나오면 내 마다라만 이제 하고 가보자. 스위게츠가 내가 없었지. 스위게츠 사스케 가야 되고 사스케 나오고 그럼 여기서
사소리를 가면 되는데 사소리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면 중도를 해보고 근데 가는 게 좋긴 하지. 오로치마라고 폐 한번 놀리고 정리 계속 해줄게요. 사스케 중도를 두 번 땅땅 파쿠즈 가라. 히단하고 초반에 마다라가 나오면은 마다라 같은 경우는 인피를 바로 해줄 수는 없거든요. 인피를 해야 마보딜인데 인피를 바로는 못합니다. 그거는 기억해야겠죠. 사스케가 진짜 많이 필요하긴 하구나. 이게 보니까 폐가 되게 생각보다 많이 쏠릴 수밖에 없네. 돌리면서 기다리고 미니보스도 좀 잡아야 되는데 아다라 나오면 어차피 들어가지니까 그걸로 잡아야겠다. 메올도 슬슬 생각하긴 해야 돼요. 일단 중도 한번 더 볼게요. 가마켄 가마켄 되게 잘 나오네. 오 이노시카초 지금 이노시카초 30라운드 전에 뽑아가지고 임무 돼가지고 하나 받았습니다. 오 사스케 좋았다. 오케이 땡큐다. 이러면 개이득 샤샤샤 너무 좋아요. 땡큐다. 이거 사소리 나오고 무뎀 아니고 마뎀입니다. 마뎀 마다라 나왔고요. 마다라 같은 경우에 일단은 블링크가 있고요. 원래는 방어력 감소가 있어서 물뎀의 이제 핵심 캐릭이거든요. 6도 라인 가는 건데 나중에 변신 시켜줄게요. MP로 아 이노시카초 왜 넣냐. 그냥 이노시카초 그냥 전원이라서 그냥 하나 가셨나봐요. 하나 정도는 뭐 섞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조조로에다가 롱리 사스케 일단 이거 주고 간 다음에 사스케 전설 사스케 메올 하나 올린다고 생각하고 마다라로 일단은 보딜 해주는 거 나쁘지 않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가야 됩니다. 일단 보스전 하러 들어갈게요. 원래 이게 들어가는 게 마다라 보스밖에 저거 깨는 게 미니보스 깨는 게 보스밖에 안 되잖아요. 보스급밖에. 그래서 초반에는 깨기 좀 어려운데 그래도 좀 빨리 깨면 되게 좋거든요. 목재랑 다 팀원들이 전체로 다 받아가지고 최대한 빨리 깰 수 있게 합시다. 그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고 올려야 돼. 키3에 일단 사스케 나오고 이게 사스케 영만 이게 영원한 만화경사루나니 보잡이죠. 저는 이거 가야 됩니다. 스사노 사스사레 가야 된다. 여기서 때려주고요. 해 올리고 중도 좀 더 봐주고 이노 이노가 더블 스페셜 토비 스페셜 토비 엄청 잘 나오네. 정리 잘 해주고요. 천인이 벌써 나왔어? 기토지 크긴 크네. 시무라 단조랑 사스케 기린 스페셜 투피 하나 더 나오면 팔아가지고 봅시다. 일단은 남부에다가 롱리 시무라 단조 시무라 단조다. 먼저 올리고 가도 크게 문제 없겠지? 일단 메울로 쓰다가 상황 봐가지고 꺾인 꺾어야겠구나. 너무 오버하지 말고 합친 어차피 인피 뽑는데 오래 걸리니까 하고 나서 저기 해야 되네. 챗 계속 이거 뜨니까 챗2 눌러가지고 안 뜨게 할게요. 무한축구형이 계속 뜨니까 잡아주고 중도 땅땅
토비, 히나타. 히나타 좋다. 잡아. 한번 넘어오고. 잡아주고요. 하나 더 하고 중도. 키사메. 일단은 그러면은 저거부터 가야 돼. 히바. 레나이. 반조 가는 중이거든요. 야마토 가야 되면 야마토. 히바랑 카카시니 카카시. 히바 가야 되니까 저거 나와야 되고. 넘어오고 아래로 들어가고 사이사이.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카부토지. 카부토 해체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카부토 나왔다. 히바. 야마토 나오고 단조 나왔고요. 단조까지 나왔어. 그럼 이제 사스케만 나왔어요. 사스케 기린. 이타치가 있으니까 이타치 나오고 기린 스윙게츠에서 카부토 하나 필요하지. 카부토 아래로 놓고 카부토 안 나왔고 해체 한번 하고 이렇게 성공했고. 그러면은 사스케 여기서 하나 더 가야 되거든요. 참고로 하나 더 가야 돼. 여기서 하나 더 가. 금 하나 들어가서 뽑아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해체를 하는 게 솔직히 확률이라서 안 뜰 때도 많거든요. 일단 이 안부가 좀 많으니까 한번 팔고 아래로 넣고 금 들어가가지고 아래 한번 넣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안 나오네. 카부토 들어가고 나오고 기린. 기린 나왔습니다. 사스케 산호 사스사 라고요. 사스사가 원래 방어력 감소가 있어가지고 물댐에 쓰이는 메오리죠. 사스사가 나왔다. 정리 한번 해주고 토비라마 있는 거 기억해. 토비라마라서 토비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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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기 좀 그렇지. 칠미 가야 되나 보자. 해보면은 칠미 각도 살짝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당분간은 라인 혼자서 볼 수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롱니 아래로 빼놓고 37 중도 한 번 더. 가라가 많다. 미노 시노 오비 롱니 카쿠즈 해마리랑 초지지. 아스마 가고 칠미 금방 나오고. 그러면은 하나 부족한 기린이 하나 더 나와야 되는 건데 칠미 가려면은 기린 뽑는 게 너무 힘들거든. 아까 뽑을 때 했던 거라서 기린 뽑는 게 너무 힘드네. 코비라마를 어떻게 쓸지 고민해 봐야겠네. 이랑 오딜도 되고 저기도 되긴 하는데 지금 좀 멀어가지고 보고 있어요. 바로 코비라마 올리는 게 제일 맞긴 하겠다. 가능성은 여기 많으니까 중도로 패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탁 보자. 중도 두 번 더 보고 학 요거 따고요. 아, 얘 사스사도 인피해야 되네. 지금 보니까 인피를 두 개 해줘서 합쳐야 되는구나. 빡빡할 수밖에 없구나. 3 5도 사소리 둘 개비싸네. 그래서 진짜 힘들 수밖에 없네. 이번에 중도 거의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각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각 보면서 정리해봅시다. 일단 제가 봤는데
어차피 메오른 하나 가야 돼요. 가리를 하나 가주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소리가 좀 많이 떠가지고 가리를 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도 근데 더 보고 갈 거니까, 확실히 보고 갈 거니까 보고 정하도록 하죠. 배 올리고 정리해주고 중도 3개 봐줘. 코테츠, 가라, 안다, 히나타. 엄청 많네. 천인 있잖아. S랭크 일단 해볼까? 이거 마다라가 S랭크 조금 힘들 수가 있어가지고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천인 믿고 한번 해봐야겠네. 천인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S랭크 보고. 이거 천인이 블링크가 가능하죠. 창조급이라. 그리고 워낙 딜도 셉니다. 빨리 해서 요걸로 봐가지고 가봐야겠다. 개쎄네 진짜. 아니 롱리 이제 미쳤네. 아니 롱리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롱리 너무 많아. 나 지금 여기 가라도 이거 다 롱리 재료고 막 이런데. 아 이거 롱리가 좀 롱리 물댐에서는 좀 많이 써도 여기서는 별로 안 쓰던데. 어떻게 올려야 되나. 저거 잘 생각해야겠네요. 가라가 일단 하나 쓰고 만화경 사료가 일단 조에치가 일단 쓴다. 제치를 하나 갈까 그냥. 채트를 하나 강인해야겠다. 이런 상황 그게 맞겠다. 주고에다가 키미마로 가야 되고 만다도 많으니까. 오 스페셜 투비 엄청 잘 떴네. 나도 한번 보고 싶은데 스페셜 투비 안 나오나? 박살자 키미마로 나오고 이 전설이니까 주고 가야 되고 주고 P3에다가 스윙게치 있어야 돼. 아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아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내가 지금 생각이 잘못했네. 다 재료 있었는데. 이따가 쓰긴 하니까 두고 지금 주고는 거의 웬만하면은 많이 쓰긴 많이 쓰거든요. 하나 해가지고 빨리 올리자. 템포 좀 땡기자. 그래 쟤 나와야 또 나도 편하게 갈 수 있어. 미션 하는 것도 해주고 키미마로 나오고 나오고 넘어와서 이거 해주고 미션을 좀 빨리 깨야 편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하시마마랑 린 코테치지 린 카시 나중에 가야 되고 요거 하나 한 거고 중도 두 번 더 신호 좀 걸리긴 하겠구만. 나머지는 이제 하도를 보면서 패를 봅시다. 저는 카카시 가야 되는데 저거 안 나온다고? 파일 좀 하긴 해야겠다. 이타치 이타치랑 저거 간다. 야마토 가야 돼. 야마토 하스케 없다.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는데? 하도 좀 봐주고요. 하스케 사쿠라 얘 좀 팔아줄게요. 팔고 아래로 넣어서 사스케 노려보고. 그렇지 이게 린이야. 근데 어차피 얘 이거 가는 것보다 저거부터 가는 게 맞겠다. 야마토 일단 해놓고 하시라마 가야 되니까 준비해줄게요. 아래로 다시 넣고요. 키3에 없다 그랬지. 일단 키3에다 좀 가야 돼. 이타치
기삼에 됐지. 기삼에. 그러면은 이타치 나오고 하시라마 나오고 린 하나만 가면 되는 거잖아. 린 포테츠는 있고 친화대는 없고 저거 준비만 해주면 되거든. 포테츠 여기 그러면은 거의 다 나오긴 했어. 요거 요거 하나씩 요거는 뽑으면 되니까 오케이. 거의 다 나왔어요. 아래 넣으면서 하나만 좀 뜨기 기도해보자. 사스케 해체? 해체 됐고 사이만 나오면 된다. 사이도 해체하면은 나오긴 하는데 너무 확률이 낮긴 하거든. 사이는 왜냐면 해체해도 둘로 해체돼. 사솔이랑 사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안 내네. 학업도박 더 봐주고요. 다음 턴에 안 되면은 그냥 뽑을 생각 해버려야겠다. 어차피 다음에 오라도 보면서 각 보긴 할 거거든요. 안 나오면은 가봅시다. 어쨌든 제츠 나오면서 이제 편해지긴 편해질 거예요. 미션 엄청 잘 도와주시네요. 역시 천인인가? 학업도 막 더해주고 사이 나왔다. 아카시 린 나오고 뿅누리 친화대 나오면서 뿅누리 제츠 나왔고요. 뿅누리 제츠 같은 경우는 보딜이죠. 보딜 드디어 보딜 하나 뽑으려면 엄청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너 지금 보니까 나머지 하도로 최대한 패 풀고 해마리 풀어. 패기님 안녕하세요. 하소리에다가 신호가 많다? 카쿠즈 가라 롱미 롱리가 키사메가 가능해. 롱리 키사메 하나 올려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키사메 하쿠도 많았어 아까 보니까. 아 이타치를 뽑아야 돼가지고 힘드네. 이타치를 뽑아야 돼서 힘드네. 일단은 잡았으니까 넘어오고. 야 이거 잡아라. 스턴도 있으니까 잘 잡을 거예요. 소용돌이 제츠 일 좀 잘하고 학업도 막 쫙 빠주고. 아이고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패기님. 아 근데 막 요즘에 이제는 잠을 못 잔다 막 이런 분들도 있던데. 요즘 보니까 댓글 봤는데 어젠가? 요즘에 이제 잠이 안 온다고 초심을 잃으신 것 같다고 막 그러던데 나한테. 50에 여기 들어가고 안부 좀 좀 더 팔고 사파에 들어갑시다. 아래 넣고. 아니 왜 안 줘? 어디 갔어? 사스케 사스케 나왔다. 들어가자. 지금 보면은 힘들어요. 그쵸? 힘들어. 3에 가긴 가야 돼. 롱리에다가 초조로다. 이거 맞나? 근데 보니까 블론데. 이게 보니까 좀 블론 것 같기도 하고. 3에 나오고 라인 딜러 마뎀 라인 딜러 하나. 그 다음에 필러비부터 가고 사무이에다 주고 필요하고 아스마 토비래요. 아스마 토비가 없다? 이 나오고 필러비 필러비가 아니 됩니다. 키사메가 좀 많이 필요하네. 초에 키사메가 엄청 필요하네. 주고에다가 주고가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 하도 좀 더 보고
그래도 좀 나오긴 나왔네. 키사메 일단 간 다음에 가주자 가주자. 이렇게 허기 가지지? 조조로 킬러비 사무 사무에다가 킬러비 나왔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얘가 있어요. 이타치 전설을 가야 되는데 네, 슬기차나 있으니까 키스케는 금방 나오고 이타치 가서 키사메만 하나 나오면 되는 거지. 주고에다가 키사메 이타치 대치 하나 없고 코비랑 사스케 주인 사스케 주인에다가 코비 제츠 제츠에서 가야 된다? 저거는 뽑아야겠네. 일단 이거 끝났어요. 예, 끝났고 그러면은 마다라는 블링크로 이동이 가능하니까 여기 살짝 도와주고 보스존 들어가서 여기 아래 이동해가지고 아 맵 전체구나. 이렇게 이동할 필요 없네. 여기서 이따 이거 좀 쳐줄게요. 크게 도움은 안 될 텐데 그래도 쳐주면 좀 좋겠죠. 아래 넣고 제츠를 하나 뽑아야겠다. 일단. 금 들어가서 제츠 하나 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뽑죠. 너무 비싸가지고 안 되겠어. 그러면은 이타치 전설 나오고 키사메 나오고. 키사메 라인 딜러 나오고 이전하고 아. 제츠 코비라마 코비라마를 뭘로 가야 될까? 카린 좀 있지. 그나마 토비라마를 토비라마로 올리던지 그거 아니면은 타르토비 가는 게 제일 나아. 아니면 칠미는 칠미도 안 나올 건 아니긴 하네. 롱리 써주는 거 생각해보면은 나쁘진 않을 듯 합니다. 칠미 보딜 보딜 그거 가면은 이제 미션 깨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바꿔줄 수는 있거든요. 그거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일단 중도 한 두 세 번만 더 볼게요. 일단 패 좀 보고 칸쿠로에다가 칸쿠로 갑자기 칸쿠로가 많이 나왔네. 하루토비 히로젠 칸쿠로가 나오면서 저기가 편해질 텐데. 이거는 사르투비가 자 보스 잡으러 가고 이거 다 했네. 오케이 미니보스 다 했어요. 들어가고 이제는 집중해서 깰 준비만 하면 되겠죠. 다음에 하도 다 본 다음에 뽑기만 합시다. 이제 요거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나토 올려야 되고 지라이아 호권 해가지고 지라이가 많기 때문에 간 거예요. 미나토부터 간다. 가마켄 있잖아. 그러면은 나오고 너가 만다 있어서 나오고 히루젠 가야 되고 히루젠 아까 토비 어디 갔어? 토비 아스마 아라가 엠마로 이거 나오고 엠마 아스마 엠마 그리고 쿠레나이 가마켄 가마켄 올라오고 패 올리고 하도 쫙 봐주고요. 또 중도 두 번만 보고 스페셜 톱이 나왔다. 스페셜 톱이 나왔으면 살아가지고 히든 하나 먹죠. 세개 팔면은 학살자 미션 깨져가지고 먹을 수 있거든요.
해가지고 랜덤 이드뽑기 해주고 만개치가 나네요. 만개치 페르미 메이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거는 라인딜러 좀 잘 준비해줘야 돼가지고 해야 되고 인피 좀 천천히 할게요. 내가 보니까 60라운드 넘어서 하나씩 하나씩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아직 보딜이 적어서 토비까진 나 토비라마까진 나와야 잡을만 할 거예요. 약해가지고 그리고 이거 인피 가고 하면 저거 사라지죠. 일단은 키사면 이거 하나 올려주고 토비라마 히로젠 올라가자. 히로젠 다 막혀있고 쿠레나이니까 키바 그러면은 토비라마 나왔고 토비라마를 차크라 강화 토비라마 셉니다. 보스딜이 좀 센 편이어가지고 일부러 챙겨줬어요. 올리고 정리 다시 한번 하고 가라겟소가 좀 잘못돼있어. 너무 많긴 너무 많아. 가리 하나 가자. 가리 하나 갈게요. 하솔이 데이나라 이타치 하나 올리고 가리로 메올 하나 준비하고 하쿠가 많아서 갈만합니다. 이제 목재 좀 아끼자. 인피 생각해보자. 미션 한번 돌리고 나서 인피 하나 마다라고 돌려야지. 어디 세 개니까 갈만하거든. 여기서 일단은 아카시 자부자 나오고 하쿠 재료고 그다음 카카시 하나 있어야 되지. 사이사이에 드래기. 이거 카부터 너무 많거든요. 카부터 한번 팔고요 위로 한번 올리고 폭발 조금만 해보고 갑시다. 카부터 너무 많아. 그래도 팔고 다시 한번 올리고 어 가능한 건 아는데 조금 이렇게 에이씨 안 나오네. 그냥 뽑아야겠다. 사이사이 다시 이봐 다시 나와서 잡으자. 까리 아니 메올입니다. 일단은 스턴 하나 준비해줘야 되니까 했고 이거 메올 하나 더 준비해야 된다 너. 페르미 메이 굳이? 보자래 보자배 목재 나오면은 바로 이번에 미션 하고서 저거 갖고 70라운드 뽑아야겠다. 70라운드 끝나고 바로 뽑을 거니까 메올 하나만 더 챙기고 메올 챙겨놓으면은 지금 라인이 히사메 하나 있으니까 라인 하나 더 만들긴 해야 되고 토비 아마 토비가 너무 비쌀 텐데 이거 페르미로 가려면 야마토는 한다고 린 페인 천도에다가 나오긴 하겠구나. 천도 나오고 린부터 가야 되니까 사이 가야 되고 사이. 과거와 미래도 모두는 가시. 고비. 민 여기 나오고 하나 남았나? 야마토 나오면 되지. 야마토 카카시키바에다가 야마토가 비쌀거야. 킬러비랑 만다지 미리 만다 사스케 부족하고 킬러비 그러면 킬러비 아스마 코비 킬러비는 끝났고 타즈케가 지금 없어서 안 나오는 거지. 해체 좀 한 다음에
키바 야마토에서 키바 사이 부족하고 사이에 선택해서 넣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계속 그냥 발목 잡는데 팔고 들어가고 안 나오면 쓸까 야마토부터 돌려야 되니까 키바카 가지거든 사이 하나 뽑고 키바 야마토 그러면은 만다 나와서 야마토 나왔고 테루미 메이 아 테루미 테루미 메이 노천여 이거 나오면은 라인은 끝났고 메오라나만 뽑으면 이제 끝이구나 S랭 준비할 거니까 목재 이제 아낄 거고요 70라운드니까 슬슬 뽑읍시다 메올하나만 뽑으면은 끝이거든요? 메올? 메올이 지금 상황에서 나올 만한 거 뭐 있나 확인 좀 잠깐 해보고 나미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살짝 드네요 나미로 한번 가봐야겠다 나미 나루토 미스와 좀 근데 비싸긴 비싸요 지라이아가 많아서 갈 수는 있는데 일단 한번 쉬었다 하긴 해야 돼 넣고 여기 있는 거 살짝 팔고 얘는 몇 개 한 요 정도에서 팔고 안보도 살짝 팔아가지고 다시 한번 올리고요 4팔 반복 차이가 너무 없어 다른 곳에서 거의 뽑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 스킬 한번 써줄게요. 준비하긴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나루토 전설 이거부터 가야 되니까. 히나타, 지라이아 올라오고 텀식 구지. 위로 넣고요. 하급 도박 한 요 정도는 봐도 되죠. 이 정도. 인피 할 준비하자. 인피 일단은 얘부터 합니다. 마다라부터. 마다라 인피 할 거면은 신미. 신미 쳐주고. 도비라마 스킬도 한번 써줄게요. 빨리 잡아주고 히나타 배관이라고? 히나타에다 일단은 마다라 5딜 나왔습니다 이거는 샤크라 강화하면 되겠죠? 다음 거 깜짝이야 그 다음에 이제 사스케 가야되네 사스케 사스케 인피가 하고로모 샤크라 하고로모 하고로무 쳐주고 너 스킬 있잖아 습계강탄이랑 유무 변욕 해가지고 써주고 히나타 히나타 나오고 너가 그러면 사스케 음에이고 사스케 음메임도 나왔습니다 이제 타이핑 맞추면 되는데 메올 먼저 뽑고 갈게요 얘 없으면 스턴 세니까 그리고 어차피 하나 더 뽑긴 뽑아야 돼 아까 전에 똑같이 이거 하고로무 있잖아요 또 뽑아가지고 날미도 해줘야 돼가지고 이따 해주도록 하고 나루토 요코리 나오고 나미 요거 나루토 미수와 가고 있습니다 미나토 치나 그리고 여기다가 킬러비랑 미나토였나? 구시나였나? 미나토지 지라이아랑 요거다 지라이아 만다니까 오로치마루 만다 그러면은 미나토 나왔고 요거 나와서 탱크로 하나 뽑아주면 되고 이제
나루토기 자 매월 나왔고 그럼 합치면 되겠다. 육도선이의 눈을 물려봤다. 육도선이는 눈을 물려받은 자. 잠깐 타이핑 해야 되나? 육도선이는 눈을 물려받은 자. 오케이. 인드라 나왔습니다. 차크라, 방어력 100. 마당형 사르란. 에픽 마다랑 파멸 육도선이가 중복 가능. 중복된다고? 차크라 3개짜리네, 필요 차크라. 만화경 사르남. 일단은 현재 체력 4% 데미지. 180 만화에다가 방어 53 감소. 사색기 방어력 감소. 능력과 중첩 부실까. 턴? 범위 스턴이? 단일 스턴인가? 나 단일 스턴이네요. 그러니까 단일 스턴에다가 범위 데미지, 범위 데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인드라 저도 처음 뽑아본 거라서 그 물대물 한번 갔다가 그때 뽑아서 죽었던 기억만 나거든요. 성능이 많이 좋을지 궁금하네요. 근데 생긴 건 너무 멋있긴 멋있어. 24. 이따가 학오로모 한번 더 해야 되고. 학오로모 조금 시간 기다려야겠네. 학업도 막 본 다음에 어디 더 뽑아줘야 되니까. 어 맞아요, 아수라 나루토로 가는 것도 있어요. 여기 오즈키 아수라. 그래가지고 아수라도 있긴 있다. 아 엑스랭을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안했네. 엑스랭 지금 하고 모울리가 고민이네요. 이거 야마토 좀 안 쓰는 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카린도 없지. 카린도 없네. 뭐또 사소리만 좀 많고. 신호 시즌에도 일단은 요거 올리긴 올려야겠다. 안고 히나타, 롱리, 레지, 그리고 카부터 하나 가고 요거 가는 중입니다. 오케이, 엑스랭 끝났고요. 유니크 복귀하고 도박왕 친화대나 볼게요. 지라이아 사이랑 지라이아가 나왔다. 빨리 뽑아야 돼. 시간 없다. 이제 보니까 정리하고 빨리 뽑자. 카부터잖아. 신호. 그 다음에 가라. 카카시. 카카시 나루토 없어. 학어로 뭐 지금 치고. 확실히 세긴 센 것 같다. 길이. 왜냐면은 피 다는 게 확실히 센데요? 아까 치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죠? 일단 얘는 나루토 양의 페아조가지고 일단은 얘도 하나 나왔고. 이거 이제 있어서 가능하다. 한번 강화해볼게요. 방어력 감소라서 별로 의미 있진 않은데 한번 해봤습니다. 차크라 개방, 자신 주변 900, 방어력.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 방어력 감소 그럼 되게 높은 거네. 저기 해가지고 어차피 들어가는 애들이 원래 방어력 감소 높아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긴 한데 많이 높은 편이군요. 다시 바로이 나오고 킬러 3대 나오고 여기서 지금 제츠 빼야 되고 나머지가 그쵸?
라인 보는 애들이죠. 보딜 하나 더. 사이가 나왔다고? 나 사이는 어떻게 쓸지 모르겠네. 사이 한번 봐봐야겠다. 사이. 사이 보딜이 있었나? 아, 3위에 있다. 베이다랑 프로치치. 그러면은 힐럽이랑 강코로랑 빡빡할 것 같은데 사이가 너무 없어가지고 일단은 확인 학업도 막 더 보고 올라오고 85 얼마 안 남았어. 하나 더 뽑아봅시다. 하나에서 두 개 정도 더 뽑으면 끝일 것 같거든요. 최대한 집중해서 더 뽑아보고 마무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라 프로치치 나오고 그 다음에 데이다라니까 데이다 사소리 하나 더 하나 더 보고 금 들어가야 돼. 금 하나 더 나왔어. 사소리가 제츠에서 데이다라 이타치 조직 금 들어가서 사소리 하나 더 나오고 데이다라 나오고 그러면은 하나 남았다. 한쿠로 시노 사설이 부족하고 아스마랑 토비 조지 아스마 토비도 나와야 되니까 저것도 필요하고 야 필요한 게 왜 이렇게 많아. 팔아봐 좀. 배울리고 3마리 팔고 금 들어가고 일단은 보스 나올 거니까 미리 들어가죠. 84라운드잖아 조금 이따 들어가도 되긴 하겠다. 다 들어가고 살짝만 봐주고 미션 할 거 아직 풀이고 진화대 미리 하나 해놓고 카부터도 팔고 올리고 한쿠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만 나오면 된다. 그러면은 제츠 하나 더 토비 오로치마루 나와서 요거 나오고 3위 나와서 3위 가고 오케이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러면 하나만 더 뽑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얘를 뭘로 뽑을지 고민해 봐야 되는데 토비라마 하나 가도 되고 토비라마 여기로 보내고 토비라마도 되고 칠미도 가능해. 뭐가 좋을 것 같아. 이타치가 너무 없긴 해. 토비라마 올린 게 나으려나. 미나토 이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만다 시간이 없 지라이아에다가 카린 부족하고 학업도 막 살짝 봐주고 보스 잡기 끝났으면은 들어가야 되죠. 이거 88인가까지가 조합하는 시간이 끝이라서 빨리빨리 속도 내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지금. 오로치마루
카린이 부족하다고? 팔고 금 들어가고 카린 하나. 지금 이제는 뽑아보자. 카린 만다. 이 녀석 나왔고 소비라 마저 가기만 하면 된다 이제? 아까 가네겠네. 안 나올 것 같은데? 타로토비 만들 수 있나? 아우씨 토비라마 너무 빡빡해. 엠마 쿠레나이 가박. 엠마 쿠레나이 가박켄이라 쿠레나이 엠마 아라에다가 아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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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금 들어가고 아 뭐였더라. 아 뭐 내 멈췄어 지금. 하이 시간 없어 빨리. 엠마 나왔다. 후비 라마까지 오케이. 후 이거 뽑았네. 힘들었다. 여기까지 뽑았습니다. 후 힘들었네. 나머지 다 팔면 될 것 같고요. 11개 뽑았어요. 11개. 근데 이거 지금 인피도 많이 간 상태에서 뽑은 거라 나를 나쁘지 않게 뽑았어요. 일단 보잡이 지금 3마리, 4마리, 5개, 6개, 7개, 7개고 라인이 4개입니다 야 진짜 마지막에 하나 더 짜는 게 진짜 11마리 짜는 게 진짜 개 힘들구나. 좋아요. 승리! 자 이번에 나랜디 오츠치키 인드라. 드디어 제가 한번 가봤네요. 이걸 한번 가보고 싶었던 친구인데 드디어 갔습니다. 이게 사스케를 올리는 친구고 아수라랑 그때 같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보면은 인피니티 이, 아 인피니티 창조? 창조급 좀 재료가 비싼 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래도 한번 이 가볼만 하다. 비싸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 일단 물뎀에 좀 더 잘 어울리는 얘긴 합니다. 왜냐면은 그 차크라 업그레이드 하니까 방어력이 되게 높아지잖아요. 요거랑 요거까지 있으니까 물뎀에 조금 더 쓰는 그런 어울리는 캐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뎀에로도 쓸 수는 있는데 마뎀 마딜 보딜로 써도 괜찮긴 한데 물뎀에 쓰면 조금 더 잘 어울릴 캐릭이긴 하다. 그래서 마뎀 말고 물딜로도 나중에 한번 해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합 자체가 가리랑 나루토가 일단 메올 스턴이었죠. 스턴이었고 라인 딜러는 키사메랑 테르미메이 얘네가 라인 딜러 해줬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보딜이었습니다. 마보딜 소비라마둘 힐러이 제츠 사미 그리고 오츠키 인드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클리어했네요.